봉호 선생님께서 병환 중에 꿈의 하늘에서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 같은 분인데 선생님은 이제 대황조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예전에 환웅이시라고 우리의 위대한 조상님에서 대황조님하고 그 부르시는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죠. 인간 중에 하느님. 인간이세요. 인간 중에 하느님이 삼국주를 이제 선생님한테 주문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는데 이시이시이극하사 이시이극하소서입니다. 그걸 외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참나 현전 안에서 진리를 품고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 이제 에고에 전해지면서 에고의 세계가 뭡니까? 심신이잖아요. 몸과 마음. 마음이 자명해지고 여기 제가 하나 더 붙였었죠. 몸도 자명해진다. 몸이 막 유전자 중에 그 병 일으키는 유전자의 작동이 멈추고 치유하는 유전자 작동이 작동해서 몸도 건강해진다. 그러려면 진리를 품고 있는 게 좋다. 모른다 하고 참나 상태에서 주문이라는 거는 진리를 염해 주는 거죠. 주문도 활용하시면. 그냥 깨어 계시기만 해도 되지만 주문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때 활용하기 좋은 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주죠. 제가 삼국주 강의는 홍의각당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주문도 적절하게 길이도 적절하고 이거 외우시면 더 몸이 건강해집니다. 심신이 실제로 기력도 돌고 힘 없을 때 힘도 나고 합니다. 이시이시위극하사 이시위극하소서 이런 식으로요. 이시이시위극하사 이시위극하소서 선생님도 봉호 선생님도 많이 외치던 주문이래요. 활용하시고요. 삼국주는 종교랑 상관이 없죠. 종교 상관없습니다. 철학이니까. 삼국지는요, 무슨 하느님한테 비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하면 또막 알라냐, 뭐냐, 시비 걸수 있지만, 옥황상제냐. 삼국지는요, 무국, 태국, 한국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적 원리. 텅 비어있는 무국, 이시 이걸로 무국으로 삼고, 이시 이걸로 태국으로 삼고, 위극하사, 이시 또 황극, 이건 황극. 무국, 태국, 한국에 대해서 염하는 거라, 제대로 우리 자성의 진리를 염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종교를 무국, 태극, 황극으로 풀이해서 홍의각당과 4대 종파 철학의 핵심 올려드렸잖아요. 그 철학의 핵심이 뭐였죠? 무국. 모든 종교는 여기 뭐 유교를 대표로 그려볼게요. 오행으로 그리면 유교, 하나 더 그리면 육바람 이런 불교인데 무국, 텅 비어있는 중에 진리를 머금고 있는 무국, 태극, 실제로 초점이 잡혀서 알아차린 의식이 선명히 작동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아까 참나의 현존 자성 직관이 딱 여기에 들여맞죠. 태극 상태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죠. 무국을 전제한 거죠. 무국이 내포된 태극. 참나 안에서 참나의 진리를 직관하다가 그다음에 황극. 실제로 이 자리가 온 우주를 낳았다.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오행으로 낳지. 속에 있는 걸로 낳지 뭐 밖으로 없는 걸로 낳겠어요? 밖으로 다른 게 나오겠어요? 속에 있는 오행의 진리로 밖에 오행을 표현해냈다. 황극, 온 우주를 경영하면 황극. 그러니까 무국, 태극, 황극을 이렇게 주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시 이거는요. 이것으로 이겁니다. 이것으로 이시 위극하사 할위 될위. 이것도 무국이건 태극이건 다 극이잖아요. 이시이시 이극하사. 이것으로 무국으로 태극으로 이설입니다. 이것으로 무국 태극을 삼으사 이시 이것으로 위극 삼을 극자죠. 되다 하다 삼다. 여기서 그건 황극이죠. 여기 극은 무국과 태극이고 황극을 삼으소서 위극 하소서. 요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주문이에요. 철학 주문. 이시이시이극하사 이시이극하소서 우리 참나 자리에 갖춰져 있는 무국 태국 한국의 진리를 읊조린 겁니다. 이게 딱 깔끔한 주문으로서 선생님이 강추하신 거예요. 무슨 접신하는 주문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참나의 지혜 광명을 일깨우는 주문입니다. 잡념 막아주고 잡심 막아주고 또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주문이니까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권해드릴게요.